오늘은 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긍휼을 베푼다든지 사랑을 베푼다든지 은혜를 베푼다든지 이런 거는 대단히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를 긍휼히 여긴다든지 사랑을 해준다든지 또 은혜를 베푼다든지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다 생각을 듭니다. 성경을 성경에만 머물게 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유익을 주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책에 문자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우리 삶에, 우리 행동에 옮겨 살아야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해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요리사가 세계 최고의 요리사라도 내 앞에 그 요리를 가지고 왔을 때에 내가 먹지 아니하면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 한 권으로 세계를 변화시킨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성경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 매일 파는 사람도 이 성경을 읽지 않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무용지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문에도 이런 말이 있죠. 화중지병이라.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에 아무리 좋은 떡이 있어도 나는 그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최고의 화가가 그렸으면은 그것을 팔아서 내가 떡을 사 먹어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너무 속물이다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요. 야고보 선생이나 사도 바울 선생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나 야고보 선생님도 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신 우상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여지없이 이 말씀에 준해서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벌이라고 할 수 있죠. 내리는 걸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70년을 말씀하시면서도 이 돌아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오늘 본문에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 네 단어가 있는데요. 첫째는 라함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바라보는 동정, 사랑, 애정 이걸 라함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하만 이 모르드개와 에스더를 없애려고 이스라엘 전체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 이름이 하만이잖아요. 이름은 좋은데 생각과 행동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성품 자체가 온유하고 동정심이 많고 자비가 많은 이런 사람을 할 때 하만이라고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그 다음에 후스, 용서해 주다, 인정을 베풀다 능동태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헤세드는 사랑, 은혜, 친절, 긍휼, 자비 뭐 헤세드 이 주석도 이렇게 이름 붙여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 네 단어를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이 라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러는 것으로 사용하죠. 예레미야 9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할 때에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의 아들로 아내를 취하고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며 너희로 거기서 번성케 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을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으로 이 예레미야 시대 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절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에 저도 그러지 않겠어요? 아, 성공할 겁니다. 출세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좋아하지. 너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충원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충고하면 다 싫어합니다. 그래도 진실된 지도자든지 진실된 부하라든지 진실된 친구는 바른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친구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잘못 가면 돌아설 수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말도 잘못 가면은 없애버리는데요.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가 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자기 중심인 거예요. 사실은 아합 때문에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데 아합은 엘리야 저 녀석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상을 섬기면 머리가 헷가닥 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과 세계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뭐 잘못하면은 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바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 질서가 잡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올 건가를 여기에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시고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속한 모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가면은 모든 것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회복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국가가 패망하고 한 국가가 멸망하면은 그 나라 백성들은 엄청난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 세계사고 한국 역사입니다. 근래 가장 힘들었던 것은 월남이죠. 월남이 패망하고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사실은요. 보트 피플로 돌아다니면서 어디에서 정착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왜? 가면서 돌아올 것을 확실했지만은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못 돌아오겠죠. 70년이니까. 그러지만은 후손들은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록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역경스럽고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후손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교회를 개척했던 그 멤버 중에 잘못된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습니다. 정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일 저런 일 선포했지만은 에레미야 선지자만이 온전한 메시지를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정말 에레미야 29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믿고 거기에서 생활하는데, 그러지 않고 잘못 메시지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짐도 안 풀었어요. 포로로 잡혀가도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짐도 안 풀고 강경파들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다시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돌아와서 성벽도 건축하고 성전도 수르바벨 성전도 재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건강이라든지 경제적이라든 문제든지 이런 저런 문제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감사가 넘치게 한다. 19절에 보면은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감사할 형편이 안 되잖아요. 감사할 형편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감사할 일들만 넘쳐나게 한다. 보편적으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을 보면 알아요. 감사는 나를 변화시키고 칭찬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칭찬과 감사를 병행하면은 나도 변화되고 상대도 변화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인상이 달라요. 우리가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방법이 없죠. 성형 수술을 아무리 그 해도 뭐 한국의 배우 이름 되면 좀 그러고 그러니까 아랑두렁처럼 생기지는 못하잖아요. 그것이 원판 불변의 법칙이잖아요.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또 이웃을 축복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짜증내고 걸리는 것마다 그냥 무슨 싸울 거리가 없나 무슨 시비 거리가 없나 이런 사람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만 명심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은 정말 많은 이미지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내가 변화하고 칭찬은 상대를 변화시킵니다. 정말 이 두 단어를 명심하고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두려움 뭐 이런 것이 다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광야에서 모세가 12명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다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10명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시비합니다. 우리가 봐도 메뚜기 같다. 절대로 가서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가서 이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 뭡니까?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식사들을 다 하시고 오셨지만 밥을 먹을 때 야 이건 칼로리가 얼마고 패시 얼마고 단백질이 얼마고 뭐 아연이 얼마고 철이 아연이나 철이나 같구나 그 얼마고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먹으면은
안에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감사하고 살아갈 때에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살아가면은 홍해도 여러분 앞에 가로막는 홍해도 갈라질 것이고 요단강도 갈라질 것이고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번성케 한다.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번성 좋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인류를 향해서 주신 복입니다. 이건 번성의 복입니다. 번성의 복.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 번성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번성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인류가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무지무지 많이 노력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없애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전멸 위기에 있었고요. 수산궁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멸 위기에 있었고요. 2차 대전 때는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이 생체 실험도 하고 살해당했어요.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히 지금도 지키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 디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온갖 곳으로 흩어 디아스포라로 다녔잖아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찾고 싶은데 처칠인데 이야기했죠. 예루살렘 시온의 주민이니까 찾게 해달라고 하니까 2000년 가까이 세계 지도에 이스라엘이라고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처칠이 제안합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이상의 많은 땅을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사는 게 어떠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죠. 안 된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어디서 찾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은 거예요. 이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아마 오래전부터 없애려고 무지 노력했는가 봐요. 사탄이. 그럴 때 어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타인 쫓아내고 그랬을 때 중동 아랍연합이 달거들여서 했을 때도 게임이 안 됐어요. 지금은 물론입니다. 여러분 명심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에 세계 경제가 6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국가나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모세와 약속하고 다윗과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히 지키시기 때문에 번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진실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맥 1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라. 비천하지 않게 하겠다. 영화롭게 하고 비천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영화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영화롭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고 살아갈 때에 영화롭게 되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계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들 손에서 놀아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아마 노벨상이 100몇 회일 텐데 100몇 회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출신들이 노벨상이 받지 못한 적이 한두 번 있을까? 없을까? 다 받았을까? 그래요. 우리나라는 5천년의 역사 동안 물론 노벨상이 생긴 지는 100몇 년밖에 안 되지만은 딱 평화상 한 번이잖아요. 다른 건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번성케 하고 영화롭게 되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할 일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또 이 땅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고 존귀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굳게 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